우리 이 차 타고 어디 갈까? 그러게. 부산? 아니면 광주? 나 가고 싶은 곳이 있어. 어디? 그곳은 바로 서울특별시! 가볼까? 가자! 띠띠빵빵 띠띠빵빵 띵! 네, 드디어 제319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 도착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열띤 회의가 열렸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우리 그러면 제319회 정례회 의정활동 속으로 가볼까요? 가봅시다. 띠띠빵빵. 지난 6월 21일 제319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는 도시교통실 안건처리 및 주요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2022년에 집행됐던 예산 보고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업에 따른 적절한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협의 속에서 일을 추진하면 무리하게 뭐 예산 편성할 일도 없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예. 그래야지만 정교한 사업 계획도 수립되면서 그 시민과 약속한 시간 내에 그 사업 완료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규정 조례안 내용을 살피며 그중 가족 배려 주차장 설치 후 관리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가족 배려 주차장이라는 것이 캠페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억을 들여서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영 주차장에 가족 배려 주차장을 만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서 이거를 문화를 계속 홍보하고 개몽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드론의 활용도가 사실 우리 서울시에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 눌러서 일일이 잘 확인 못하는 부분들을 드론으로 서울시 전체를 우리가 교통에 관한 부분을 보시면 뭐 문제점들을 발견하면 활용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드론으로 서울의 교통의 흐름을 파악한다.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드론 보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안녕. 안녕. 스마트 서울. 스마트 교통위원회 났죠. 그리고 또다시 축하할 일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제11대 서울특별시 의회가 1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잠깐만, 그러면 우리 축하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아, 가야죠. 하나, 둘, 셋, 넷!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 1주년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2022년 7월 1일 제11대 서울특별시 의회가 개원해 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서울시민의 교통 안전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통위원회에서는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정비 전업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피해 제도와 체계를 마련해 시민 안전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2천만 수도권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서울 교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동차 및 시내버스 제작사, 서울교통공사 공기질 개선 현장, 차량기지 건설 현장 등 여러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급발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묵직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늘 어깨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교통위원님들의 노고가 보상받는 것 같아 기쁘기도 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우리 서울 시민의 관점에서 세계 최고의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6일 제319회 정례회 일정으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반포천 복개주차장과 고속터미널역 안에 있는 상가를 방문했는데요.
반포천 복개주차장은 현재 서울시설공단이 대행 관리하며 제3자 위탁 후 민자 운영으로 주차장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관리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이런 식으로 경계해석을 표시해서 하는 데가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이어진 고속터미널 지하도 상가 시찰에서는 상가 위탁과 관련한 입찰 방식과 수익 구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속터미널과 우리 여기 공단과 그런 10% 이내라는 걸 어떤 형태로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약정이 돼 있는 부분. 네.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제319회 정례회 회의 어떠셨나요?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는데요. 매년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자동차 제조사와 또 사고 피해자 간의 사고 후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조례를 통해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 제도 및 체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운전 꼭 해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 조례안을 포함해서 총 7개의 안건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네, 천만 시민의 안전한 교통을 위해서라면 교통위원회는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가자! Let's go! 딥딥